안녕하세요. 홍천 그루터기 농원입니다. 오늘이 4월 8일 저녁 시간인데요. 지금 이제 오늘부터 해가지고 여기다가 기비를 합니다. 기비. 여기 이제 옥수, 차로수수 심을 거, 이쪽에 이제 고추를 심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기비 하는 거는 저희야 뭐 그래도 아직 굴러가는 트랙터 농기가 있으니까 뭐 순서순서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넣으면 되지만 뭐 그냥 텃밭이라든가 그런 거 할 때는 그냥 한꺼번에 다 넣어도 돼요. 뭐 복합비료도 넣고 퇴비도 넣고 그리고 뭐 붕사나 아니면은 토양 살충제, 살균제 그런 거 뭐 같이 넣고 그냥 막 갈아엎어도 돼요. 왜냐 농기계가 없으면은 그냥 뭐 몇 번 해기 어려우니까 한 번 다 넣고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오늘부터 해서 이제 토양 살충제 넣을 거고 그리고 이제 퇴비를 넣을 거고 이제 그러니까 축분 퇴비라 그러죠. 이제 농협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거 그거 하고 그리고 이제 복합비료 그리고 이제 시간 되면은 뭐 칼슘 그런 거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나중에 이제 추가 추비를 해도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저는 이제 퇴비를 넣는 거 또 그런 거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제 저녁부터, 그러니까 4월 8일 저녁부터,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에 일찍 나와서 또 하고, 또 회사에 출근하고 또 퇴근하고 와서 이렇게 또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기 한 700평 정도 되는데 지금 뭐 대충 막 뿌렸어요. 그리고 뭐 추비도 하고 그러니까, 예, 농사에서 가장 이제 힘든 거라면은 이제 고추 농사 이런데 퇴비 뿌리는 거 하고 두둑 만드는 거 하고 비닐 씌우는 건데, 그래도 다행히 저희는 이제 비닐 씌우고 두둑 만드는 기계가 있어서 쉽게 합니다. 그래도 이제 요거 퇴비 뿌리는 거는 손으로 하기 때문에 좀 힘든데 이제 마무리를 해서 좀 한시름 놓고 이제 뭐 복합비료라든가 뭐 붕사비료, 살충제, 뭐 토양살충제, 살균제 이런 것들은 그냥 뭐 많이 안 뿌려도 되니까 그렇게 힘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그래서 이제 고추 농사 여기 한 3분의 1 정도는 고추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홍천 찰옥수수하고 들깨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제 저녁부터 해서 이게 퇴비 뿌리는 거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트랙터 가지고 로타리만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 기비라는 것이 있거든요. 기비는 뭐냐면은 기초비료예요. 기초비료. 기초비료는 이제 복합비료하고 뭐 퇴비 이런 거를 넣는데 이제 원래는 이제 이 퇴비하고 복합비료 뭐 이런 거 같이 넣게는 안 돼 있는데, 뭐 그냥 텃밭이나 이런 데 할 때는 그냥 한꺼번에 다 넣고 갈아엎어도 돼요. 그리고 풀이 많이 있다 그래도 풀 위에다가 그냥 막 퇴비 같은 거 뿌리고 비료 뿌리고 그리고 이제 갈아엎으면 또 풀 다 죽고, 왜냐면 풀이 가스 피해 때문에 죽거든요. 그리고 비닐만 씌워 놓으면 또 이제 풀도 안 나고 잘 됩니다. 그래서 쉽게 하는 거는 그냥 그렇게 해도 좀 한 정식하기 한 20일 한 2-3주 정도 전에만 하면은 좀 괜찮아요. 자, 모두들 올해도 계획한 모든 일들이 풍성한 그런 결실들 맺으시길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로타리를 치러 갑니다.